사무실에 있는 일산에 지금 와 있고요. 오늘 바람이 거의 10?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심지어 눈도 엊그저께 왔어가지고, 지금 정상에 눈도 막 쌓여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온 사람들은 또 이 뭐냐, 썰매 또 탄다고 해서 썰매 장비까지도 챙겨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패딩 입고 한번 설산을 향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고고행! 일단 첫 코스는 천재단을 먼저 들려서 올라가기로 했고, 지금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천재단. 천재단 4km. 렛츠고. 와, 춥다. 우후! 바람 미쳤어! 아, 그래도 조금 올라왔더니 금방 더워지네요. 지금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더워가지고 위에 패딩 벗었고요. 지금 다 바닥이 눈길이라 아이젠이랑 스페츠 착용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착용하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눌려가지고 바람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지금 나무에서 소리가 나요. 부러질 것 같아요, 곧. 시원해요. 지금 워머를 안 해가지고 이쪽이 조금 차게 느껴지긴 하는데, 안에 히트테 입고 바람막이 얇은 거 하나 입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보온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위에 정상 올라가면 바람이 더 많이 불 것 같아서 그때는 아까 입었던 패딩 그거 꺼내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좋다. 이게 또 겨울 산에 이렇게 또 설산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침대에 누워서 전기장판 따뜻한 데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게임도 하고 하면 더 재미있겠지만, 또 이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쉼터에 도착했는데,
심정지 사망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한복 아이젠 필수. 근데 생각보다 저는 또 시원하게 입은 나만 시원하게 입었나 봐.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현 위치고 이렇게 해서 장군봉 그리고 태백산 여기 천안단 천재단 쪽 네. 여기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대충 1점 저거 보면 되지? 와 이거 역사책에서 봤던 백두대간. 자 천재단 1.7km 남았네요. 우후 그러면 계속 올라와 볼까요? 예헤.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눈발이 날리는데 뿐이 아니라 이 산에 있는 얼음 알갱이가 막 뺨을 치거든요. 따끔따끔하네. 아파 아파. 2월달에 제 생일날 한라산을 올라간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눈 내리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바람도 엄청 불고 여기 나무 한번 보세요. 완전 다 눈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지금. 와. 사탕 하나 줘서 사탕 하나 먹고 있는데 너무 사탕 진짜 꿀맛이에요 정말. 장군봉 도착. 이제 천재단 0.7km 위치까지 올라왔고 와 여기가 지금 앞에 뷰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위에서 지금 살짝 보시면 눈발이 조금씩 내리고 있거든요. 오우, 장난 아니야.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니까 열심히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방 나? 아 진짜 잘 막았다. 오케이. 이거 이제 사람들이 써먹을 거 됐어요. 지금 위에 천재산에서 사진 다 찍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뭐 위에서 먹으려고 방어에 싸우시는 분도 있고 저는 또 막걸리 챙겨오고 주전부리도 많이 챙겨왔는데 와 지금 소리 들어서 왔습니다. 네, 도저히 위에서 뭘 먹을 수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닭갈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하... 진짜... 와 방어에. 와. 지렸다. 다 어디서 났어요? 아니 그 시간까지 걸었거든요. 자 여기요 종이컵 하나씩 일단. 막걸리. 막걸리 끊어. 막걸리. 와, 날 찍어야지. 막걸리도 그냥 감주로 먹어야지. 완벽해,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가다. 이제 먹어도 됩니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야, 이한용님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밝으신데 지금 지금까지 안 올 것 같아 이제. 닭강정도 맛있어요. 네, 이제 간단히 먹고 하산합니다. 오, 추워. 겨울에는 상 좋아하세요. 오, 야, 야, 오빠 진짜 겁나 빨라 각오해. 됐어? 간다. 형 다시. 와 저거 우리 하산할 때 올라가서 그런 건데. 맞아 맞아. 야 완전 드리프트가. 드리프트 됐어. 재밌지? 완벽했어. 하산 완료. 아 이제 태백산 하산했고요. 내려오면서 썰매 탔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혹시 이게 좀 설산 보러 오시는 분들은 썰매 작은 거 하나 챙겨서 오시면 내려올 때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산행하는 분들.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술 먹어요 여기? 겁나 집중돼 있어. 근데 연기 때문에 진짜. 아 됐다. 벌써. 굉장히 맛있다. 거기서 많이 맛하고 아, 냉이랑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새로운 맛이 맛있다. 냉이랑
몸에 좋은 거. 와, 냉이 냄새 되게 찐다.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지, 거기다 해놓는데. 내가. 나 썰어다 줘. 한 거 써가지고. 아, 뭐 돼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세 명이서? 빨리 먹기 전에. 아, 밥만 먹게. 세 개 시켰어. 먹게. 아, 맞다. 맞다. 네 명이 없었는데. 야, 좀만 더 뽑아. 아니야. 또 어딨어요? 영만. 아니야, 그거 없었어, 너. 조금만 먹어야 돼. 그쵸. 나도 먹어야 돼. 남겨. 너 우동이 어딨어, 근데? 우동, 난 여기다. 우동도 앞에 있는데. 깔려있어. 내가 팥빼야. 근데 좀 맵다. 카레. 소비가 좀 맵다, 그래. 맵다. 맵다. 둘다 맵다. 맵다. 까진 아닌데 맵다. 어, 근데 맛있다. 어, 아니네. 여기는 이거 거든. 내가 그 거기 이제 올라가서 먹어. 미니 초코 색 맛있어. 향이 추가 있는 이유가 있구만. 냉이가 진짜 맛있어. 나도 치킨도 순살 먹어. 나도 무조건 순살. 이거 먹는 거. 아, 나 뼈통이, 뼈통 없길래 뼈 없는 줄 알았어. 뼈통. 아, 뼈통 넣어주신 거 같다. 여기는 순살. 아니, 뼈통이 5개야. 근데 맛있게 이게 뼈통. 근데 맛있다. 화장도 있어? 아니, 그냥 오른쪽에 있어. 친절한데 먹이는 것 같아. 여기 어디에요? 나 붕어빵 먹고 싶다. 이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 있어요? 황지연무 옆에 우체국 있거든요. 그 앞에 있어요. 우체국이요? 우체국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그거 먹고 나가서 붕어빵 먹자. 너무 맛있겠다. 네, 이제 태백 닭갈비에서 밥 먹고 여기 또 태백 쪽에 미인포퍼라고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미인포퍼에 왔거든요. 가서 한번 보고 오늘 태백산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름이 뭐야? 응? 이름이 뭐야? 아유, 잘생겼다. 고마워요. 여자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요 마을 좀 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길도 잘 돼 있어가지고 천천히 걸어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봤는데 그래도 걔는 아니고 그냥 살짝 뚜껑이요. 네,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데가 미인포포고 지금 좀 얼었는데 물 색깔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미인포포를 마지막으로 오늘 태백산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off the hook. I wanna run wild, get tangled in the sheets with a lover that isn't you. Cause I was on my own when you were by my side. So there's no difference now, except there's nothing to hide.